지난 시기 어리를 경기장과 텔레비전을 통하여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훌륭한 예술적 기량을 펼쳐보이는 출연자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이제는 나도 출연자의 한성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연기는 높은 예술적 기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가게 노력하고 한번 잘해보겠다는 결심은 확고하지만 아직 예술 미숙한 점이 많은 것입니다. 이번에 공연하는 아리랑이 더욱 완벽한 예술 작품이 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이번 공연 준비를 잘하여 날로 강성봉헌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 한눈에 안겨올 수 있도록 할 때 대하여 늘 당부하곤합니다. 높은 집단력과 단결력을 과시하며 열심히 훈련한 결과 지금은 그 어떤 세부적인 요소들도 훌륭히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집단의 힘이 얼마나 무한대한가를 더욱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철봉대에서 높은 기교를 요구하는 체조를 담당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훈련도 부족하여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끊어놓은 방조 속에 이제는 구웠던 동작도 몸만에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